차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봤어? 봤어? 어때? 뭐가? 이게 아웃사이드 미러 락홀딩이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동급 차량 중에서는 캐스퍼에 유일하게 적용이 된 거거든. 몰랐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짐은 많이 들어가? 트렁크에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캐스퍼가 시트 활용성이 엄청 다양하거든. 일로 와봐. 꽤 넓지? 잘 봐봐. 이렇게 기다란 물건들도 5대5 폴딩 기능을 활용하면 이렇게.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자 이거 봐, 그냥 들어가잖아. 자, 아주 잘 샀어 캐스퍼. 왔어? 뭐해? 가자. 잠깐만, 밖에 더우니까 에어컨 좀 켜놓자. 에어컨 미리 켜놓는 거야? 다 돼. 시동도 걸고 뭐 이것저것 다 돼. 깨끗한 게 할 줄 아는 게 많네. 가자. 근데 나보고 하는 말 아니지? 뭐래? 어? 아 이거를 참 어쩌지? 잠깐만. 야 이게 또 워크스루가 되니까 이렇게 바로 운전석으로 갈 수가 있네. 한 번에 쏙 펴. 오빠 이거 보여주려고 차 일부러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럴까? 얼른 타. 옆에 차 댈 데 많더만. 아참 주차장 결제는 신경 쓰지 마. 카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거든. 안 물어봤는데 그것도 되게 편하겠네. 아주 잘 샀어 현대 캐스퍼. 요즘 차 크닝 많이 가잖아요. 어렵게 텐트 치고 뭐 그럴 필요 있나요? 아까부터 누구랑 얘기해? 가장 완벽한 차박을 위한 필수 조건이 뭔지 알아? 이제 무서워. 바로 1열 풀폴딩이 되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캐스퍼는 1열 풀폴딩으로 평탄화가 가능해서 이렇게 전용 에어매트를 깔면 그냥 평지예요 평지. 오빠 나 집에 갈까? 자! 야! 이렇게 누워보시면 굉장히 편안한 차 크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야. 잘 샀어. 현대 캐스퍼.